종종 바쁜 출근길에 차키나 지갑이 보이지 않아서 당황스러운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들은 하루 평균 5분 이상 열쇠, 지갑 등의 물건을 찾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며 그 중에 3분의 2는 바로 근처에서 물건을 찾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고자 갤럭시 스마트 태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 태그는 가방, 열쇠 등 어느 물건에도 쉽게 걸거나 매달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고 교체 가능한 배터리로 300일 동안 동장합니다. 갤럭시 스마트 태그는 스마트 싱즈 파인드의 강력한 오프라인 찾기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스마트 싱즈 파인드 서비스 런칭 이후 많은 분들이 스마트 싱즈 파인드의 오프라인 찾기 기술로 분실한 갤럭시 디바이스를 찾았습니다. 스마트 태그는 별도의 설정 없이 등록한 모바일 디바이스에 연결이 끊긴 후 1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오프라인 찾기를 위한 프라이빗 아이디, 즉 BLE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암호화된 프라이빗 아이디는 15분마다 아이디가 변경되어 다른 사람에게 소비자 디바이스의 위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스마트 태그의 BLE 신호가 발생되면 주변의 오프라인 찾기에 참여하는 갤럭시 디바이스인 파인드 노드가 신호를 감지하여 스마트 싱즈 클라우드로 사용자의 스마트 태그가 발견된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제 갤럭시 스마트 태그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태그 전원을 켜면 기기 연결 팝업 창에서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싱즈 앱에 들어가시면 추가된 태그를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싱즈 파인드를 실행하여 스마트 태그의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분실한 스마트 태그를 찾기 위해 내 근처 탐색을 선택합니다. 스마트 태그와 BLE 신호가 연결되면 BLE 찾기 모드로 변경됩니다. 신호의 강도에 따라 그래픽이 변경되며 녹색 원이 클수록 사용자와 태그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마트 태그가 숨겨져 있으면 소리 울리기 아이콘을 선택하여 태그에서 소리가 울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갤럭시 스마트 태그에는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태그 중간 버튼을 통해 스마트홈 경험을 보다 쉽게 소비자가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중간 버튼은 한 번 누르기, 두 번 누르기, 일개 누르기의 세 가지 동작을 지원하며 두 번 누르기는 연결된 갤럭시 모바일 디바이스나 태블릿의 소리를 울리도록 미리 설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동작은 사용자의 설정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싱즈에 등록된 TV, 에어컨, 공기청정기를 간단하게 스마트 태그의 버튼을 눌러 끄거나 켤 수 있고 길게 눌러 조명을 끄거나 켤 수도 있습니다. 더운 여름 휴가 다녀온 후 집에 들어가기 전 스마트 태그를 길게 누르면 자동으로 에어컨을 켜서 집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고 자기 전 침대에 누워 거실 TV를 버튼 한 번만 눌러 끌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작지만 보다 나은 일상을 위해 꼭 필요한 기기로 스마트 태그가 자리 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